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길러오던 풍산개 두 마리가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으로 옮겨져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관람객들도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풍산개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동물원에 마련된 놀이터를 뛰어다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까지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고미와 송강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광주시에 풍산개 관리를 맡기기로 하면서 지난 9일 광주 우치공원에 왔습니다. 가장 합당하다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왔고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고미와 송강은 앞으로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안에 사육장에서 지냅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만큼 방범창이 설치된 실내에서 사육하고 하루 두 차례 야외 활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고미가 신장 결석, 송강은 외이염이 있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입니다. 사육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좀 동일하게 사육을 하자. 그래서 잠자고 뭐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은 실내 사육을 하고 협력 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우치공원에는 2019년부터 고미의 새끼인 별이도 살고 있어서 조만간 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풍산개가 그 평화의 상징이라고 들었는데 광주에 와주어서 정말 의미가 뜻깊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논란 끝에 새 보금자리를 찾은 고미와 송강. 다음 주부터는 야외 활동 시간에 관람객들에게도 공개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